이걸 왜 아무도 안 알려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틀리게 선택하는 논리를 알아야 그걸 반복을 안 할 텐데 왜 정답으로 가는 논리만 공부하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이제 졸업할 예정에 있고 자교로스쿨에 내년에 진학하게 된 장도훈이라고 하고요. 뉴텝스에서 430점을 8월 4일차 네, 아마 그 시험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9월 1일차 시험에서 뉴텝스 522점이었을 겁니다. 탭스에서 고득점일 때만 가산점을 정성적으로 반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입시 기조가 바뀌어서 연세대학교든 고려대학교든 서울대학교는 당연하고 무조건 탭스를 봐야 하고 거기서 또 고득점을 딸수록 유리한 입시 구조로 로스쿨 입시가 바뀌어가지고 탭스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말 법학이라는 게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좌우할 수 있구나. 특히 재판이라는 게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줄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때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끝나고 나서 탭스를 해야 되는데 바로 아팠어요. 아팠고 또 봉사활동도 잡아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갔다 와야 했고 해서 로스쿨 자소서 제출 기한이 10월 초라서 두 달 약간 안 남은 상황이어가지고 제대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던 거는 정말 짧아요. 한 2주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해편을 필요한 부분만 제가 첫 번째 시험 본 다음에 점수가 안 나왔던 부분 그리고 문제풀이 순서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걸 전혀 몰랐구나 내가 이래서 여기서 말렸구나 이렇게 스스로 느꼈던 부분을 이해편에서 선택적으로 수강한 다음에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이동할 때마다 아침에 도서관 가고 집에 올 때 그럴 때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총 공부량을 따지면 그때는 몇백 시간 단위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20시간도 안 지금 네 이번 여름방학 생각하면 20시간도 안 될 것 같은데 문법은 0이고요. 문법 근데 처음 시험 봤는데 점수 그냥 괜찮게 나와서 어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풋은 많이 필요한데 점수는 정말 안 오르겠다 이런 판단하에 총 공부 시간에 한 15% 정도 될 것 같고 40%씩 청해 독해 이렇게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점수 향상한 것도 아마 보시면은 어휘 문법은 거의 차이가 없고 청해는 약간 올랐고 독해가 진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실제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그 알고리즘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은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약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착오를 겪어본 다음에 강의 수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시행착오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컨설탭스 OT 강의를 들었는데 마음에 들어서 그 로드맵이 마음에 들어서 한 달 공부법 그게 마음에 들어서 네, 이해편부터 수강해보자 하고 수강하게 됐습니다. 그 배점 설명해주는 강의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그거하고 문제풀이 순서 강의 두 개를 이렇게 조합해보니까 아 내가 왜 점수가 안 나왔는지 원래 1번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풀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고득점자용 그 순서가 있었는데 그걸 따라서 똑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23번 네네. 인퍼부터 보셨네요. 자료를 가져왔는데 자료를 보면서 말을 거기서 이제 숫자나 중심 내용 같은 거는 노트테이킹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각 문장의 핵심만 기억하면은 오히려 작문일 때 세부사항을 놓쳐도 답을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는 시험이다 라는 것. 주말이랑 혹은 방학 때 한 세트를 풀고 아침에 딕테이션을 다 해요. 그거를 거의 관사 빼고 다 쓸 때까지 그렇게 하면 한 6-7시간 정도 걸리는데 중학생 실력에서. 근데 탭스 점수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고 왜냐하면 그 딕테이션 훈련을 한 다음이랑 하기 전이랑 점수 차이가 한 그때 900점 만점 기준으로 15점, 10점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 한두 달을 그렇게 했는데 딕테이션은 제가 약간 싫어해요. 어렸을 때 그 기억 때문에.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약간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외국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완전 토종이어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영어에 대한 인식이 아 내가 인풋이 부족해서 아웃풋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컨설탭스를 통해서 이제 짧은 시간 만에 성적을 많이 올리고 난 다음부터 는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게 아 내가 그렇지 지금까지 인풋이 그렇게 부족했던 게 아니지 점수로 이제 이어지게 할 생각을 안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었구나 아 이거를 왜 아무도 안 알려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틀리게 선택하는 논리를 알아야 그걸 반복을 안 할 텐데 왜 정답으로 가는 논리만 공부하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 컨설탭스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그걸 먼저 말을 해놓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 순서를 말해놓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 유형별로 풀었을 때 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약간 그냥
따라가고 싶은 수강생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그냥 뭐든지 다 따라 하면은 성적 올라간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좋은 방식이 되지 않을까. 리트 시험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후배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텝스 공부해야 되는데 겨울방학에 텝스 공부 방법 공부하면서 리트에도 적용할 수 있으면은 일석이조 아닌가. 실무를 경험하고 나서 어떤 재판 과정의 가장 첫 단계가 되는 사실인정 단계를 연구하는 학자, 그래서 그걸 공부해서 약간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는 교양서적을 출간하는 거를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텝스는 의사결정이다. 인풋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점수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풋을 아웃풋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사실은 복잡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죠. 특히 추론이나 추론뿐만 아니라 코렉트도 사실은 텝스 코렉트는 사실은 의사결정 과정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고 일치부합을 확인하는 어떤 수학능력 시험 같은 시험과 달리 약간 고도의 의사결정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콘솔 텝스는 스코프다라고 써놨는데 약간 남학생들은 그 FPS 게임 하면은 저격총을 약간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데 거기서 스코프를 딱 땡기면은 표적만 엄청 가까이 줌인돼서 보이잖아요. 아웃풋에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빠르게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그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강의들이라고 생각했고 또 스코프라는 게 범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범위를 정말 믿음직하게 정리해서 딱 결정해준다. 컨설 탭스 알게 된 분들 축하드리고